이런 원숭이 떼들은 이제 조상 꿈을 꾸신다든지 또 뱀, 그런 백사나 구렁이 꿈을 꾸신다든지 아니면 하얀 쌀 곡식이라든지 곡식 꿈을 꾸시면은 아마 대박이 나는 꿈입니다, 이분들은요. 안녕하십니까.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신 무숙인입니다. 대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원숭이띠 차례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띠만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인 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더욱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사주, 그다음에 난시 가지고 오시면 더욱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만 하셔도 아마 반 이상은 맞을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원숭이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전체적으로 원숭이띠는 좀 어떤 성격이나 특징을 좀 갖고 있을까요? 상당히 좀 성격들이 온순하시면서 좀 내성적인 성향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이분들이 또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건강인데, 암을 많이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나이대별로 자세히 여쭤볼게요. 올해 30살이신 원숭이띠분들 하반기의 운세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이분들은 이제 진취적으로 좀 행동을 하셔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시면 올보다는 내년이 좋은데, 내년에는 극과 극이에요. 내년에는 이제, 삼재가 두르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내년에 삼재고 해운년이 범해거든요. 그래서 인신상충에 걸려가지고 아마 편이 갈릴 겁니다. 잘 되시는 분은 무척 잘 되실 거고, 안 되시는 분은 아주 늪으로 가지는 이렇게 아주 극과 극, 그러니까 고와 하가 있을 정도의 그런 변화가 있으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숭이들 모든 보편적으로 다 그러실 거야, 아마. 이런 원숭이띠들은 이제 조상 꿈을 꾸신다든지 또 뱀, 그런 백사나 구렁이 꿈을 꾸신다든지 아니면 하얀 쌀 곡식이라든지 곡식 꿈을 꾸시면은 아마 대박이 나는 꿈입니다, 이분들은요. 이런 꿈을 꾸셨다가면 로또 복권을 사시면 대박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2살 되는 우리 원숭이띠죠. 네, 경신생. 이제 중년에 이제 고비에 들어와서 있는데, 이 경신생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무척 많아요. 혼자 사시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보면은 경신생들이 좀, 왜소해요. 왜소하고 빈약해요. 그래서 건강들이 기곡을 많이 차고 있는데, 금전은 아껴 쓰고 저축하는 스타일이고, 허영과 낭비를 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금전은 걱정을 안 하시는데 이분들이 가장 걱정해야 될게 건강입니다. 건강. 네. 무단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우울증,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격이라든지 이렇게 부러지고 그런 거,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움직이시는, 하반기 운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54살 된 이제 원숭이띠 분들이죠. 이분들 하반기 운세 어떤지 말씀 아, 54살에 이제 무신생, 다섯 성주가 올해 운이 뻗치는 해운년이지만, 내년에 삼재의 기운으로 성주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오성주 운을 받아주지 않으시면, 비운으로 겹칠 운세가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금전 갖고 내년에는 좀 움직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 말고 내년에 가셔서는 부동산에 좀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면, 그런 효도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비춰지는 나이십니다. 땅의 기운을 받고 있는 토지의 기운을 사놓으시면, 아마 후반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토지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의 자리에다가 좀 땅을 사놓으시면 아마 나 10년 후에는 아마 그걸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운세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난 마지막 나이가 66세 원숭이띠 아, 분들입니다. 병신생. 네. 여자 병신생은 똑똑하고 야무져요. 그리고 자기 방어를 철저하게 해서 살아가셔요. 근데 남자 병신생들은
파국이 되게 많으신 사주예요. 이분들이 가장 내년에 조심하셔야 될 게 건강이십니다. 노재성 주시고 또 이제 건강에 아주 더 이제 적신호가 오라는 이제 성인병이 오고 어떤 부분들이 많이 오라는 그런 운세에 들어있기 때문에 병신생은 건강만 챙겨주세요. 건강만 챙기면 된다? 네, 건강만 챙겨주세요. 마지막 우리 하반기에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잖아요. 네. 이게 좀 하반기부터 미리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지. 자기 생일이 지나면서 내년에 삼재 기운이 물밀듯이 치고 두르는 게 삼재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절기로 따지면 동지가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 선생님들마다 그 하는 부분들이 다 틀린데 제가 견해한 제가 겪어온 부분을 보면 그 생일이 지나면서부터 삼재가 두르면 그 미약한 아마 기운들이 자꾸만 와서 흔들고 악재가 생기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우리 원숭이띠분들한테 한 말씀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많이 챙기시고요. 돈은 두 번째지만 건강하셔야만이 부자가 되실 수 있고 몸이 아프면은 어떤 것이 있다 한들 가질 수 없는 게 건강입니다. 건강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